자, 이번 시간은 이어서 행정 기초기 효력 다섯 번째 나오죠. 좀 내부적 효력과 외부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잠깐 우리가 설명드렸던 건데, 지난 시간에, 자, 우리 행정 기초은 그 내부적 효력만 있죠. 외부적 효력 없죠. 행정 기초은 비법규성. 즉, 행정 기초은 내부적 효력만 있고, 외부적 효력이 없다. 이 뜻이죠. 지금 그 보면 방가로 1번에 행정 기초은 내부적 효력이 있죠. 당연히. 자, 방가로 2번에 외부적 효력, 원칙적으로 부정되죠. 외부적 효력, 원칙적으로 부정된다. 즉,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법규성이 없다. 이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양가로 2번에, 자, 우리 행정 규칙도 예외적으로 법규성이 긍정되는 것이죠. 예, 법규 명령으로 인정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양가로 2번에 직접적인 외부적 효력 인정, 규성성설, 이원적 복권은 앞에서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형태대로 공부를 하시고, 여기 다시 한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내용을 보시되, 지금 보시면 행정규칙 중에서 그러면 제가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법률 대위적 행정규칙, 규범 구체화 행정규칙이죠? 이런 것 등은 예외적으로 외부적 효력이 있잖아요. 직접적인 외부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간접적인 외부적 효력. 준법규성설. 기억나시나요? 앞에서 재량준칙 있죠. 자, 재량준칙이 평등 원칙 또는 신뢰보호 원칙과 결합되면 이렇게 외부적 효력, 즉,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건 우리가 판례 입장까지 포함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왜냐하면 이것도 처음에서 두 번, 세번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여기 목차대로 해볼게요. 자, 우리 이제 보시면 우리 행정 규칙은 그렇죠? 행정 규칙은 내부적 효력이 있죠? 자, 내부적 효력은 당연히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외부적 효력인데 자,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 즉 법규성이 있느냐 문제인데. 외부적 효력은 직자, 그죠? 외부적 효력은 원칙적으로 외부적 효력은 없어요. 원칙적으로 부정되죠? 네, 부정되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긍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긍정되는 경우가 있죠?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외부적 효력이, 자, 원칙적으로는 부정되지만 예외적으로 긍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첫 번째가 뭡니까? 그렇죠. 직접적인 외부적 효력이 있어요. 다시 쓰겠습니다. 외부적 효력. 그죠? 그 다음에 간접적인 외부적 효력이 있습니다. 간접적인 외부적 효력이 있어요. 그러면 직접적인 외부적 효력은 바로 우리 다이렉트로 우리 일반 국민을 이렇게 구속하는 거예요.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 구속력 또는 구속효과 있잖아요. 간접적인 외부적 효력. 자, 이것은 봐보세요. 우리 일반 국민을 다이렉트로 구속하지 못하고, 자, 이게 그렇죠. 행정법의 일반 원칙 또는 일반 원칙, 평등 원칙 또는 신보 원칙을 갖다가 매개로 해서 이렇게 일반 국민을 구속합니다. 그죠? 예, 구속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렇죠? 예. 그럼 우리가 자 간접적인 외부적 효력. 자 보시면 간접적인 외부적 효력 같은 것은 재량 준칙이 있죠. 이 재량 준칙이 그렇죠? 예, 법규에 준하는 성질을 갖는데 자 요것이 이렇게 결합되면 행정이 자기 구속의 법리를 매개로 해서요. 요것이 이렇게 평등 원칙을 갖다가 징검다리 삼아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 일반 국민을 구속하지 않죠. 간접적으로 구속하죠. 자, 여기 직접적인 외부적 효력이 있는 거, 예, 법률 보충적 행정 규칙 봐보세요. 법률 보충적 행정 규칙 요거 있죠. 예, 요거 있고, 그다음 또 뭐가 있어요? 규범 구체화 행정 규칙 있죠. 예, 이렇게 규범 구체화 행정 규칙 이런 것들은 어때요? 이런 것들은 다이렉트로 우리 국민을 갖다가 법적으로 구속하잖아요. 직접 구속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예. 자, 이렇게 해서, 특히 간접적인 외부 지출이 있다. 재량 준칙. 그렇죠? 이렇게 해서 행정의 자기 구속이 법리, 행 자기 구속이 법리에 의해서 이렇게 준 법규 성질을, 준 법규 성을 띌 때 이걸 매기로 해서 우리 일반 금리로 구속하니까 간접적으로 오죠. 이건 다이렉트로 오고, 이것도 시험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또 한 거예요. 어차피 행정법은 딱 시험 나올 때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좀 끝냈고, 이제 5번 행정규칙의 효력 봤습니다. 6번에 행정규칙이 특수한 문제가 있어요. 행정규칙이 특수한 문제가 있습니다. 법규 명령 형식이 행정규칙이 있고 행정규칙 형식이 법규 명령이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서 우리가 종종 자주 나오니까 잘 해놓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도표를 참고해서 좀 보시고요. 그럼 제가 여기서 다이렉트로 결론적으로 시험 나올 것만 딱딱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행정입법은 이제 틀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좀 나올 수 있는 그 깊이까지 전부 다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개괄적으로 설명드리죠. 자, 우리가 행정입법을 보면 특별한 형태인데, 이 행정입법 형태를 보면 요 내용하고 그 내용, 다른 말로 실질, 이렇게 시험에서는 실질로 잘 나와요. 실질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행정입법의 내용과 그 형식, 이 내용과 형식 있죠? 행정입법의 내용, 내용과 형식 있죠? 일치해야죠. 예를 들면 행정 주체의 내부 질서, 행정 주체의 행정입법이 이 내용이 행정 주체의 내부 질서를 규율할 때는 어때요? 규율할 때는 행정 규칙으로 해야죠. 행정 규칙으로 지정해야 하는데, 행정 주체의 내부 질서를 규율하는 사항을 갖다가 이렇게 법규 명령 형식을 취하는 거예요. 이거 일치하지 않잖아요. 입법 내용과 형식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행정 입법의 내용이 법규 사항인데, 법규 사항이죠. 이런 건데 이것을 갖다가 행정 규칙, 법규 명령 형식이 아니라 행정 규칙 형식으로 이렇게 제정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때요? 형식과 내용과 형식, 실질과 형식이 일치하지 않죠. 이런 형태를 뭐라고 하죠? 이런 형태를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갖다가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것을 법규 명령 형식, 법규 명령 형식, 형식의 행정 규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질 내용은 행정 규칙인데, 원래는 행정 규칙이 형식으로 정해야 하죠. 그런데 법규 명령 형식을 취해버려요. 이런 경우에 이것을 법규 명령으로 볼 것이냐, 행정 규칙으로 볼 것이냐, 우리 국민들의 권익관계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치죠. 반대로 이 법규 사항을 행정 규칙으로, 법규 사항을 행정 규칙으로, 법규 사항을 행정 규칙으로 정한 경우죠. 이런 경우는 어떤 걸 뭐라고 해요? 행정 규칙 형식, 행정 규칙 형식의 형식이 법규 명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질은 뭐예요? 실질 내용은 이 법규 사항인데 형식을 행정기초로 하면 안 되죠. 이런 경우에 이것을 법규 명령으로 볼 것인가 행정기초로 볼 것인가는 우리 국민들의 권익관계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요거는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 규칙은 판례를 공부하셔야 돼요. 판례. 자, 우리 답설과 판례를 같이 공부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 차이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수설 같은 경우는, 다수설 같은 경우는 이 실질과 형식 중에서 형식을 강조해요. 형식을 강조해서 뭐로 봐요? 형식을 강조, 이 실질 내용보다 형식을 강조하면요. 법규 명령으로 봐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판례대로 공부하셔야죠. 판례대로. 판례는, 봐보세요. 판례는 대통령령 형식, 대통령령 형식, 대령 형식은 대통령령 형식. 이때는 대통령령 형식이 행정이 칠 때는 뭐로 봐요? 이때는 법규 명령으로 봐요. 법규 명령으로 보고. 부령, 총리령 부령 형식일 때는요, 형식일 때는 뭐로 봐요? 행정기축으로 봐요. 그러니까, 부령 형식일 때. 자, 대통령령 형식일 때는 법규명령을 보고, 부령 형식일 때는 제가 하도 씁니까?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이것은 행정기축으로 봅니다. 법규성을 부정한다? 법규성을 부정한다? 행정기축으로 본다? 같은 말이에요. 예외적으로 하나만, 예외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하나를 갖다가 뭐로 봐요? 아, 법규명령으로 본 거 한 개 있습니다. 요것도 이미 다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해놓으셔야죠. 원칙적으로 행정기초로 보고 예외적으로 한 개, 이 한 개를 갖다가 암기하셔야 돼요. 법규명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례는 이 대통령령 형식일 때는 이 법규명령이 뭐죠? 뭐를 강조해요? 대통령령 형식일 때는 형식을 강조해요. 형식 강조해서. 형식을 강조해서 뭐로 본다? 법규명령으로 봐요. 부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뭐를 강조해서? 실질을 강조. 실질을 강조해서 뭐를 본다?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으로 봐요. 이렇게.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가 있어요. 시험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제가 말한 대로 대통령령 형식일 때는 형식을 강조해서 법규명령으로 본다. 부령 또는 총리령은 실질을 강조해서 자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행정규칙으로 본다. 맞는 질문이에요. 행정규칙 형식이 법규명령은 우리 답설과 판례가 뭐를 강조한다? 뭐를 강조한다? 실질과 형식 중에서 이 실질을 강조하게 되면 뭐로 보는 거예요? 실질을 강조하면 법규명령으로 보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다 설명드렸고, 좀 개괄적으로 해서, 여러분들 방가로 1번 개설 나오죠. 우리 이제 특별한 형태의 행정규칙이죠. 예. 특별한 형태의 행정규칙으로서 6번이죠. 행정규칙이 특수한 문제에서. 자, 방가로 1번 개설 설명드렸고, 방가로 2번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서 학설 나오죠. 학설 나오고. 자, 오른쪽 양가로 3번. 학설에서 동남 2번 형식설, 법규명령설. 여기 다우설 봐두시고, 양가로 3번에 판례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이 판례에서 예외적인 것이 하나 나오니까 이거 암기를 하셔야 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양가로 3번. 판례는 종례는 행정규칙적인 내용이 법규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 모두 행정규칙으로 보았으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현 주택법 시행령권 이후에는 법규의 형식이 대통령령인 경우에는 법규로 보고 부령 형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행정기초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령 형식의 경우에도 법규성을 인정한 예외적인 판례가 있다. 이게 뭐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사건이에요. 꼭 암기하셔야 합니다. 처음에서 이미 여러 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동남 1번 대통령령 형식인 경우 법규명령설 형식설이죠. 법규명령의 성질 효력에서 A번과 B번 모두 시험 잘 나와요. 절대적 구속력을 인정한 경우 최고 한도액을 기존 것으로 본 경우 요거 시험 잘 나오니까 요 판례 대응을 또 익혀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부령 형식의 경우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이죠. 근데 여객자동차 최근에 부령 형식의 경우에도 법규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사건이죠. 예, 해놓으셔야 돼요. 자, 방가로 3번에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법령 보충정정규칙 말씀드렸죠. 자, 법규성 여부에서 우리 학설 판례가 다 법규명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잘 해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관련 판례까지 봐두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한개 보세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즉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이죠. 이것도 법규 명령에 해당하므로 위임 명령에서 인정되는 그 한계가 있죠. 그대로 적용이 있어요. 그래서 포괄적 위임 금지 등 위임 입법의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위임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양가로 4번 공포 여부 앞에서 보셨죠? 계속 반복되고 있죠.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은 자, 비록 그 실질 내용이 법규 명령이지만 그 형식이 행정 규칙이므로 공포를 유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다만 어떤 방법으로든 공표는 해야 돼요. 공포가 아니에요. 공포하고 공표 틀려요. 공포는 법령동 공포에 관한 법률에서 절차가 있거든요. 엄격하거든요. 예, 근데 공표는 일반적으로 밖으로 표시만 하면 돼요. 공포는 그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자, 8번 행정규칙의 소멸을 받으시고요. 행정규칙의 통제, 그래서 입법적 통제, 직접적 통제와 간접적 통제가 있는데 행정규칙에 대한 입법적 통제로서 직접적인 통제 수단은 인정되지 않고 있어요. 이거 처음 나왔어요. 그러니까 행정, 법규명령에 대한 의회의 직접적인 통제와 간접적 통제가 있죠. 직접적 통제 뭐가 있어요? 국회의 동의권 여부, 영국의 동의권 여부하고 의회의 제출 절차죠. 이거. 근데 지금 이 현행 그거 보시면 행정규칙에 대해서 현행법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법규 명령에 대한 의회의 의원 통제, 직접적 통제로서 그렇죠? 대통령의 긴급 명령과 긴급 재정 경제 명령에 대해서는 그렇죠? 의회의 직접적 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직접적인 통제 방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것 나왔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틀리라고 되는 문제였죠. 이거 좀 꼼꼼히 보여야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지금 직접적 통제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 규제는 직접적인 통제 방법은 없다. 요거 한 줄 나왔죠. 자, 간접적 통제는 인정되고 있고요. 사법적 통제 다시 한번 앞에서 많이 했지만은 다시 볼게요. 앞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읽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법원에 의한 통제에서 사법적 통제, 법원에 의한 통제, 구체적 규범 통제죠. 네, 구체적 규범 통제. 자, 그래서 일단 그것이 우리나라 추상적 규범 통제 방식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법령을 직접 대상으로 해서 행정 수송책일 수 없어요. 항고 수송책일 수 없습니다. 다만 간접적 통제, 그죠? 처분 행정 행위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재판에 있어서 그 선결 문제로서 법규명령이 위헌 위법이냐를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심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고요. 항고수송의 대상 원칙적으로 안 되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처분적 법률 법규명령 처분적 명령 처분적 조례는 예외적으로 처분성 인정되니까 법원이 직접적인 통제 대상이 돼요.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추상적인 법령은 항고수송, 행정수송이 대상이 되지 않지만 처분적 명령 조례 등은 예외적으로 된다. 꼭 알아두셔야죠. 자, 헌법재판소의 통제 말씀드렸어요. 예, 자, 여기 좀 있고 항고수송, 우리 행정규칙은 항고수송이 대상이 안 되죠. 당연히 좀 아까 좀 법규명령 말씀드렸고 행정규칙도 마찬가지로 항고수송이 대상이 되지 않아요. 헌법재판소의 통제. 자, 이거 주의하십시오. 헌법재판소의 통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은 모든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이 대상이 되지 않지만은, 이것이,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인 효력이 있을 때는, 자,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행정 내부의 행위로서 국민에게 직접적인 효력이 없죠. 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처럼 국민에게 효력이 있는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있을 수 있고 또 행정규칙이 중요한 이거 다음에 잘 나와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당연히 법규명령 인정되니까 헌법소원의 대상 되죠. 하지만 일반적인 행정규칙은 안 되지만 이 행정규칙이 사실상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경우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돼요. 관련 헌재에서 첫 번째 1번이 있고 두 번째 서울대학교의 94학년도 대학 입학고사 주요 요강은
공권력 행사, 헌법소원의 공권력 행사. 즉, 자, 서울대학교의 94학년도 대학 입학고사 주요 요강은 행정규칙이에요. 그죠? 예, 행정규칙. 즉, 행정규칙이니까 이건 공권력 행사에 해당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뜬 거죠.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우리 국민의 권리 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행정규칙이 사실상 구성적이 있어서 우리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 현재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으면 침해가 있으면 서울대학교의 94학년도 대학 입학고사 주요 요건과 같은 이런 행정규칙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까지 요거까지 다 참 잘 나왔던 겁니다. 방어로 3번에 행정적 통제 봐주시고 국민의 의견 통제 보시고 자치입법 종료 받으시고 자 드디어 우리가 이제 행정입법까지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행정 그 좀 뭐 단원배 문제풀이 좀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좀 그 교재가 조금 잘 돼 있어요. 교재가 이것만 하셔도 많이 남아요.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남아서 교재를 갖다 조금 청구해서 좀 보시하고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행정입법까지 좀 보셨고 이제 행정행위 나오죠. 지금부터 이제 뭐 행정입법 버튼은 네, 2편 버튼은 쉬운 파트예요. 쉬운 파트 있고 시험에서 다 자주 잘 나온 파트에서 2편 2편에서 특히 행정행위에서는 의부터 실효까지 보통 세 문제 적게 세 문제 네 문제 나오기 때문에 행정행위의 의하고 의로부터 실효 행정행위 효력 소멸로서 실효까지 전부 다 꼼꼼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이 총 20문제 중에서 약 3문제, 4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보통 3문제, 4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4분의 1 나오는 거 아닙니까? 거의 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행위 처분 관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그 요소 해놓으시고 제2편에서 행정입법에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한 문제 보통 나오고 행정행위에서 세 문제, 네 문제 그 다음에 그 밖의 행정행위 끝나고 다음 장에 그 밖의 주요한 행위 형식에서 이때 공법상 계약이라든지 행정교획에서 좀 잘 나와요. 한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제2편에서 총 20문제 중에서 약 5문제 나온다 보면 돼요. 5문제, 6문제 그러니까 지금 제2편이 총 그 20문제 중에서 4분의 1이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4분의 1이 나오기 때문에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씩 우리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학습 포인트 받으시고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되고 드리고 이렇게 이제 그 우리 교재를 갖다가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행정행위 개념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에 대응해서 처분 개념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 행정행위는 학문상 개념입니다. 학문상 용어예요. 개념이에요. 이 행정행위는 우리가 제1편에서 행정상 법률관계 배우셨죠. 제3장에서 행정상 법률관계는 공법관계와 뭐가 있다? 사법관계가 있다. 공법관계는
권력 관계가 있고 관리 관계가 있다. 이때 공법 관계의 관리 관계가 본래적 의미 공법 관계를 배우셨죠. 행정 주체의 우월적인 주의 관계들은 관계, 권력 관계죠. 이 권력 관계에서의 행위가 바로 행정 주체의 우월적인 주의 특권이 인정들은 실정법에 의해서 인정됩니다. 이 제1편에서 행정상 법률 관계에서 권력 관계에서의 행위, 권력 관계의 행위가 이 행정 행위예요. 1편에서는 권력 관계의 행위로 배우셨죠. 제2편에서는 이것을 말한다. 행정 행위라고 우리 학자들이 개념 정의를 해 놓은 겁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학문상 용어인데, 자, 현재 이거 다른 건 필요 없고 최협의설이 자, 행정 행위 이 용어, 이 개념, 행정 이 개념에 대해서 최협의설이 현재 통설 판례가 됩니다. 그럼 제가, 자, 우리 학자들이, 자, 학자들이 통설과 판례가 이 행정행위 개념을 가장 좁은 개념으로 정의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행정청이 한마디로 하면, 행정 주체에 대해서 행정사무 담당자인 우리 행정기관, 행정청이 다양한 행정작용을 해요. 다양한 행정목적 수준을 위한 다양한 행정작용을 하는데, 수백 수천 가지 아닙니까? 그 행정작용 활동 중에서 봐보세요. 이러한 구성 요소를 가진 행위를 행정행위라고 하자라고 학자들이 이 용어 개념 정의를 하자고 약속해 놓은 학문상 개념이에요. 학문상 용어입니다. 강학상 용어예요. 그러면, 자, 이런 행정 주체가 행하는 행정 기관이 행하는 행정 작용 활동 중에서 이런 개념 요소, 구성 요소를 가지는 이런 행위를 행정 행위라고 하자라고 해놓고, 이 다른 행정 작용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이 행정 행위에 대해서만 일정한 특질을 인정해요. 다른 행정작용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일정한 특질을 인정합니다. 어떤 특질이냐면, 제가 구성요소를 좀 더 보고 어떤 특질을 인정하냐, 다른 행정작용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특질을 인정해요. 응? 행정주체의 우월적인 특권을 실정법에서 인정하는데, 예를 들면 행정주체의 우월적인 주의, 행정주체의 우월적인 지위를 인정합니다. 이 인정은 실정법에 의해서 인정되는데, 그래서 이 행정행위에는 다른 행정작용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공정력이라든지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든지 또 뭐 자력집행력 등의 존속력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행정제재력, 이런 특질을 인정해요. 이 실정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효력이 불가합니다. 실정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효력이에요. 첫 번째 이거. 두 번째는 행정작용 중에서요. 이 행정작용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권익이 침해됐을 때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해드는 행위가 바로 행정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행정행위 이외의 다른 행정작용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권익이 침해되잖아요. 그러면 행정소송에 의해서 구제는 안 해줘요. 항고소송에 의해서 구제는 안 해줘요. 즉 이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이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자,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 행정소송 구제를 해준다는 특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그죠? 이거 빼버리겠네요.
요 있으니까.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다른 행정작용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행정주체의 우월적인 주체의 특권을 인정해서 이런 효력 등을 갖다가 이런 효력 등을 행정행위에만 인정되고, 두 번째, 이 행정행위를 통해서, 위법한 행정행위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권익이 침해되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해주더라. 중요하죠. 이것이 뭡니까? 행정, 예, 그죠? 이것이 행정행위, 이 개념 정립이 실익이에요. 정립이 실익이 됩니다. 특죄드리면서 실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게 됐죠? 왜 행정행위를 갖다가 우리가 왜 개념 정립을 하느냐? 이런 특질이 인정된다는 거죠. 개념 정립이 실익이에요, 이게. 이거 꼭 알아두시고, 다른 행정 작용에서 인정 안 되고 행정행위에서만 돼요. 그러면 행정행위가 도대체 어떤 행위이길래 이렇게 이 행정행위에만 다른 행정작용에서 인정되지 않는 특질, 특권이 인정되느냐. 자, 다른 거 제가 일단 설명드리고 제가 꼭 필요한 것만 쓰겠습니다. 이 행정행위는요,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작용 중에서요, 행정청이, 누가요? 행정기관 중에서 행정청이 법률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적용 집행하는 권력적 단독 행위로서의 공법 행위인 법적 행위예요. 자, 행정 행위 개념에서 첫 번째, 자, 행정청이, 첫 번째 행정청이 법 아래에서, 두 번째 법 아래에서, 세 번째 구체적으로 적용 집행하는 권력적 단독 행위인 공법 행위로서의 법적 행위. 총 다섯 가지가 있어야 돼요. 행정 작용 중에서 행정청이하고 법 아래에서 하고 법을 구체적으로 적용 집행하는 권력적 단독 행위인 공법 행위로서 법적 행위 공법 행위로서의 법적 행위를 말한다, 의미한다. 줄여서 제가 쓸게요. 권력적 단독 행위인 공법 행위. 당연히 법적 행위죠. 이거예요. 권력적 단독 행위인 공법 행위. 권력적 단독 행위로서의 공법 행위. 이거예요. 자, 이 행정행위가 그대로, 자, 학문상 용어인 이 행정행위가 그대로 우리 실정법에 학문상 용어인 이 행정행위가 그대로 이 실정법 용어로 규정되어 있는가? 아니죠. 행정행위하고 처분하고, 예, 동일한 용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 학문상 용어인 이 행정행위가 실정법상 용어로 그대로 규정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정법에서는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실정법상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거 시험 나오죠? 예, 좀 7급에 한번 나왔고 9급에 한번 나왔어요. 실정법상 용어. 자, 다른 말로 우리 행정절차법도 그렇고요, 행정절차법도 그렇고 우리 쟁송법이죠. 행정심판법 소송법을 쟁송법이라고 해요. 쟁송법상 용어예요, 이거. 쟁송법상, 실정법상 용어는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학문상 용어, 학자들은 행정행위를 하고요, 우리 실정법에서는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소송법, 쟁송법에서는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용어를 바꿔 규정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행정행위 개념, 이 행정행위 개념, 이것이 그대로 처분, 이름만 바뀌어서 처분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아니에요. 자, 학설이 있는데 행정행위가 처분이 개념으로 그대로 규정되어 있다는 일원설이 있어. 일원설 또는 일원론이 있습니다. 이 학문상 용어인 이 행정행위 개념이, 개념은요, 이 실정법상 용어로, 정성법상 용어로 그대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이 처분 개념은 학문상 용어인 이 행정행위 이 개념과 다른 개념으로, 새로운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 이원설이에요. 이게 다우설입니다. 다우설. 아, 그렇죠. 우리 현재 이원설, 다우설인다면 이 처분 개념이 이 행정행위 개념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봐요. 더 큰, 새로운 개념. 한문상 용어인 이 행정행위 개념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으로 처분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 넓은 개념으로.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 이제 잘 보시면, 그렇죠? 예. 제가 우리 처분 개념 봐볼게요. 처분 개념의 요소. 우리 실정법에서는 어떻게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걸 봐보세요.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행정청이 뭐 법안에 그거 다 빼고, 앞에는 다 빼고, 결론만 말해볼게요. 행정청이 법을 구체적으로 뭐 적용 집행하나 이런 거 다 있는데 다 빼버리고, 우리 그 실정법, 우리 정성법이라든지 그 행정절차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공권력 행사. 자, 행정청 행하는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및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권력 행사 또는 거부. 우리가 제1편에서는 권력관계시 행위, 제2편에서는 이 권력관계시 행위가 이렇게 표현되죠.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 이렇게 표현되고, 그 다음에 실정법에서는 이렇게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에 이에 준하는 작업. 공권력 행사 및 그 거부. 이 거부는 공권력 행사의 한 예시예요. 예시니까, 우리가, 우리 학문상, 자, 행정행위 개념. 이것이 바로 학문상 용어인 권력적 단독 행위인 대인 공법 행위. 요거 같은 개념이죠. 이게 뭐예요? 행정 행위 개념이에요. 학문상 용어인 행정 행위 개념이에요.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되죠. 그러니까 뭐가 더 넓은 개념이에요? 실정법상 용어, 이 처분 개념이 행정행위 개념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현재 통설 판례. 그래서 이원설이 현재, 그죠? 이원설, 이거 읽어주십시오. 이원설, 이것이 다우설입니다. 아, 이렇게 놓고.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제가, 좀 행정행위에서 의 파트에서 개설 요구하고, 개설하고 두 번째 행정이 개념 요소 개념 있죠? 행정이 개념 요소 요거까지 잠깐 봤는데 제가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 요거 개념 요소에서 시험 나올 게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행정이 의 제 1절 행정이 의 파트에서 1 개설 이 1 개설 파트까지 하고 두 번째 행정이 개념에서 최협의설에 따라서 그 구성 요소는 다시 한번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더 설명드릴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서도 개념 요소와 관계되니까 행정이 제1절 행정 행위 의의에서 1번 개설까지 공부하시고 이번 시간 다 정리됐고 두 번째 목차 행정 행위 개념에서 최협의설 있죠. 요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